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은 신중의 신, 설명의 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제가 오건영 부부장님과 인터뷰해본 게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오늘도 계획이 없는 거였어요. 아니 그래서 이게 오늘이 1월 2일 날 지금 오후 2시 반쯤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1월 2일 날 방송 스케줄이 있었는데 하도 이제 뭐 대선 후보 방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빠서 최고 고참인 제가 두 분 다 그냥 확실히 쉽죠 그랬더니 우리 프로가 그걸 뭐 자발적으로 나온 건 아닐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그 말을 안 믿는 거지 싫어하는 거를 지나가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니까 좋네요, 뭐. 예. 자 소개하시죠.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리도 우리지만 오건영 부부장도 참 대단한 분이다. 1월 2일 날 쉬는 날 나오셔서. 네. 은행 문 안 여는데. 아 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주죠 우리 방송한 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을 한번 했는데 하다가 아침 시간이라 가지고 네. 조금 미진한 게 있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더 여쭤봐야 될 것도 있어서 오건영 부부장도 자원을 했고 저도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 모셨는데 일단 터키에 관련된 아, 얘기부터 네.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터키가 뭐 크게 영향력이 있는 회사 저 나라는 아니지만 워낙 뭐랄까요 뭐 신흥국의 어떤 네? 탄광의 카나리아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왜 저런 이슈가 생겼고 파장은 어떻게 가는 건지 한번 해석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일단 저도 제 생각에 이제 터키 딱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제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지난 1년을 딱 돌아봤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생각해서 투자자분들이 다들 생각하시는 거는 미국 주식이 작년에 되게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S&P 500 지수가 연간으로 27%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럼 그만큼 오른 시장이 어디가 있을까? 네. 중국 시장 되게 부진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참 아쉬웠던 네. 그 시장이었죠. 네. 그럼 이제 다른 시장 중에서 혹시 그럼 미국만큼 오른 시장이 어디 있었을까? 인도. 그걸 한번 뭐 인도도 오르긴 했는데 네, 그 정도는 중간에 이제 아, 굉장히 좋았다가 좀 빠졌어요. 마지막에 좀 흔들렸던 면이 있었고요. 타이완 좀 올랐죠. 타이완도 나쁘지 않았는데 네. 근데 미국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디가 좀 있냐면 굉장히 의외의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네. 주식 시장이 되게 좋았던 어디예요? 어디냐면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터키 주식 올랐어요? 보실래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차트가 뜨고 있는데요. 2021년도 1월 1일을 100으로 잡은 다음에 네. 환산을 해가지고 이제 비교를 한 차트입니다. 네. 파란색 선이 S&P 500 지수고요. 한 27% 올랐죠. 예, 그렇죠. 네. 빨간색 선이 터키 지수예요. 어떻게 저거 아이 비슷하게 올랐네. 예, 비슷하게 올랐는데 참 끝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쭉 잡아내린 다음에 네. 근데 보시면 중간에? 언제가 포인트가 되냐면 그 밑에 보시면은 October 21st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2021년도 10월 달부터 터키 지수 빨간 선이 계속 절다가 네.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두 달 만에 따블이 됐어요, 지수가? 예, 거의 60% 70% 올랐습니다. 근데 환율 때문에 조정한 거예요? 환율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네.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공중부양을 하면서 저점에서 60% 가까이 뛰어오른 다음에 네. 그러다가 막판에 아마 지난주에 이제 제가 나왔는지 말씀을 못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그 시점 즈음에 고점 찍고서 밑으로 우르르 무너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26%가 되면서 끝났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네. 이제 세부적인 들어가는 건 조금 이따가 예, 들어가고. 예. 그러면 터키 투자했어야 되네. 이제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뭐, 근데 그렇죠. 예. 우리가 터키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저건 터키 리라화 표시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코스피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예.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연간으로 조금 올랐어요. 근데 MSCI 지수나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달러 표시 푸른 눈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이 코스피 지수는 환율 때문에 떨어졌죠. 그렇죠. 왜냐하면 환율이 제 기억에는 지난 연초에 2021년도 1월에 예. 1,08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끝날 때쯤에 1,190원에 끝났죠. 그럼 100원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러면 뭐 거의 예, 10% 가까이. 예, 10% 가까이. 지금 뭐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산 다음에 코스피를 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조금 올랐는데 결국에는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돌아갈 때는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팔은 달러의 가치가 뛰고 내가 산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10% 정도? 계산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10% 예. 정도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코스피에서 2, 3% 먹었더라도 만약 달러에서 10% 손실이 났다면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투자가 그렇게 매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늘 네. 얘기하지만 뉴욕에서 집 팔고 한국 가서 주식 투자했는데 그렇죠. 한국 주식은 한 5% 먹었지만 그 사이에 뉴욕 집이 한 20% 올랐으면 네. 바보짓 한 거죠. 아니, 당신은 어떻게 매번 비유가 집이냐. 아니, 딱 이해 되잖아 아, 그게. 아, 이따가 집 얘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집이 있었던 나도 가만히 있는데. 아,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로직이 뒤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터키하고도 똑같죠. 터키도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팔고 리라를 살 거 아니에요. 터키 리라화를. 그런 다음에 그 리라로 터키 주식을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터키 주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달러를 사서 나가야 되니까 내가 판 달러보단 리라화 가치가 올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 리라화 가치가 폭락을 했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했잖아요. 예, 리라화 가치로 리라화 표시로 본 그 터키 지수를 한번 보는 거죠. 네. 잠깐만요. 일단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10월 달부터 빨간색 선이 공중부양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한번 달러 표시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아하.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차트가 이제 파란 선이에요. 그 터키 비스트 100 지수라는 게 리라화 표시로 된 터키 지수거든요. 10월 달부터 공중부양하고 끝에 깨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MSCI 터키, 그러니까 달러 표시로 본 터키의 주가 지수는 이렇게 밀려 있어요. 물론 종목질이 조금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큰 스킴으로만 한번 보시죠. 공중부양을 할 때 주가가 오히려 떨어져요. 달러 표시로는.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주가가 60, 70% 오르잖아요. 거대하게 뿜고 있는데 터키 리라화가 박살이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뿜는 속도보다도 터키 리라화가 무너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밑으로 깨지는 거죠. 그래서 연간으로 약 MSCI 터키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30% 정도 마이너스를 내고 끝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저도 조금 독특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보통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들어갈 때는요.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들어갈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쓰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칠판 잠깐만 봐주세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들어갈 때는 이렇게 보통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러를 매도를 한 다음에 터키 리라를 사들이고 터키 리라를 바이 한 다음에 이걸로 터키 주식을 삽니다. 터키 주식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터키 주식을 갖다 사들이는 케이스는 달러를 팔고 리라화를 사니까 리라화 가치는 상승하겠죠. 환율이 아니라 리라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상승이라고 쓰지 말고요. 리라화가 절상이 되겠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터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리라화하고 터키하고 주가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럼 환율로 따지면 이제 반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절상이 되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제 환율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리라화가 절상이 되면 터키 통화가 강세면 터키 주가도 강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통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터키가 예를 들어 터키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냐면 터키의 주식을 매각을 하고 터키 주식을 비롯한 다양한 자산을 매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받은 리라화를 팔고 그런 다음에 달러를 사들여가지고 아웃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요. 터키 주가가. 그런 다음에 리라화가 절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터키 같은 경우는 리라화 가치가 절하된다는 얘기는 리라화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요. 2010년도에는 터키 통화 가치가 환율이 1달러에 2리라였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이제 가장 높았을 때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8리라까지 올라갑니다. 원달러로 따지면 이게 9,000원이거든요. 원달러 9,000원이면 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 터키로 집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사실은 김프로님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보통 그래서 주가하고 터키 주가하고 터키의 자산 가치하고 터키 리라와 환율은요 반대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리라화 환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리라화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고 예. 주가가 하락을 하면 리라화 환율이 뜁니다. 리라화 가치가 떨어지는
절하가 된다는 얘기죠. 절하가 되니까 18개의 리라를 줘야지 1달러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실까 봐 한번 요거는 적어드린 거예요. 근데 가끔씩 이거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 벗어나냐면 이런 때 벗어나요. 이제 이런 거죠. 리라와 가치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리라와 가치가 너무 빠르게 폭락을 해버리면 외국인들,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터키에 들어간 외국인들이에요. 근데 숨쉴 틈도 없이 방송하고 나왔더니 두 배가 폭락한 거죠. 네. 그럼 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나갈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겁니다.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나갈 필요가 없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미 꽤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숨 쉬고 있지만 밖에서 아직 터키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환호하지.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들겠죠.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거야 이건 바이더 딥하고는 좀 다르죠. 이런 건 이제 줍줍이 되는 거죠. 네. 줍줍의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럼 줍줍을 하기 위해 가지고 터키로 자금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터키에서 여전히 빠져나가는 환율이 계속 무너지면서 빠져나가는 자금들도 있겠지만 들어오는. 거의 다 됐다면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어요. 이게 뭘 만들어내냐면 터키의 자산을 사들이게 되잖아요. 터키의 부동산이나. 예. 그래서 기사 보면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불가리아 사람들이 터키에 와서 쇼핑을 해요. 요즘? 예, 그렇죠. 터키에 와가지고 명품 백을 쇼핑을 하는데 명품 백을 쇼핑하는 건 주가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뭐가 영향을 주냐면 터키의 부동산을 사들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터키 부동산 잘 모릅니다. 그냥 기사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터키에 있는 자산을 건드려버리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은 오르죠.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는 절하가 되지만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자산 가치를 밀어올리는 경우들이 생겨나요. 자 그럼 두 개가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가 뛰면서 환율이 오르는 거겠죠. 터키 리라와가. 그러니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터키의 주가가 오르면서 터키 리라와가 절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반적으로는 반대로 움직여야 돼요. 주가하고 환율이. 근데 여기는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죠.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 다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아 다시요 죄송합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죠. 리라와 환율하고 터키 비스트 100지수입니다. 자 그럼 이걸 딱 보시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차트인데 둘이 이제 빨간 선하고 파란색을 보시면 요 가운데다 뭐 이렇게 선 하나 긋고서 그 우리 나비 그 데깔꼬마니 뭐 그런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접어버리고 싶은 느낌이 날 정도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올해 10월부터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이 오시죠. 예,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김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 터키 가서 줍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예, 저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요 초반에는 터키 리라와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꽤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 이게 끝이 아니다. 지하 10층까지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네. 중간에 포기해요. 이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중간에 사람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팔고 나가게 되겠죠. 그럼 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이중 탈출이지. 예,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뛰는데 주가가 막 오르면서 들어왔었잖아요. 예. 여기서 안쏘리 한 다음에 여기서 난 미안해 한 다음에 여기도 팔고 나가. 그럼 이때는요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면 환율도 더 뛰겠네요. 그렇죠. 환율도 더 뛰죠. 그래서 탈출해야 되니까. 예, 요거 한번 잠깐만 보시죠. 제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반대로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같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너무 시계열이 길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제가 조금 시계열을 좁혀가지고 올해 10월 2일부터 올해 이제 1월 1일까지 이 차트를 갖다가 조금 더 크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개 같이 뛰고 있죠. 어마어마한 속도로 둘이 같이 뛰고 있죠. 자 보시면 파란색 선이 달러 리라화예요. 한 8리라 9리라 정도에서요. 이게 18리라까지 뛰어 올라갔었어요. 환율이. 자 그러면 리라화가 무너지고 있는데 터키의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1300에서 2300까지 공중부양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줍줍이에요. 줍줍. 와 이제 다 왔으니까 줍줍줍줍 하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다 온 것 같으면 날아갑니다. 잠깐만요. 여기 그리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차트 다시 이게 제 PD님 괜찮으세요? 이건 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건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마우스로는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서 자 보시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리라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네. 거의 떨어졌나봐 하면 날아가요. 막 들어와요. 이게 줍줍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줍줍이죠. 그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이 정도면 됐어. 예.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잠깐 이제 어차피 이제 주말이니까 시간이 좀 되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통화를 절하하는 방법이 있어요. 통화를 절하할 때는요 이렇게 찔끔찔끔 절하하면 안 돼요. 한 방에 원샷으로 두 배를 절하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샷으로 반토막을 내버려요 한 방에.
그래서 이제 카자흐스탄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지. 통화가치 절하할 때 원샷으로 확 절하를 해버려야지 찔끔찔끔 나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가는 기회 주는 거잖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50% 떨어지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됐다 포기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못 나가요 그러면. 그치, 주가도 줄줄줄 그렇죠. 흘러내리면 계속 그렇죠. 하는데 계속 팔죠. 어느 날 주가를 반토막 내버리면 그렇죠. 아 이거는 이제부터는 바닥인가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렇죠. 팔 사람도 못 팔고 네. 그래서 리라가 이렇게 크게 한번 원샷으로 막 무너져버리니까 이럴 때는 줍줍하는 애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답이 없죠. 더 뛰어 올라가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뛰어 올라간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더 뛰어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닌가 보다. 패닉이구나. 이렇게 되죠. 그럼 패닉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자, 요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요 파란색의 꼭지하고 빨간색의 꼭지가 다르죠. 조금 시차가 있죠. 한 하루 이틀 정도 시차가 있어요. 네. 한 이틀 정도 앞에 주가가 먼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암소리 한 다음에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뛰어 오르잖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환율도 그러니까 뭐냐면 주가도 무너지고 환율도 뛰었겠네요 라고 지랄문 하셨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건 뭐냐면 엑소더스 시그널이에요. 완벽한 엑소더스 시그널이에요. 이러면 지하실을 발견해요. 예, 이러면 자금이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엑소더스가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엑소더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더 뛸 거라는 기대가 생겨요. 그럼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리라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되죠. 리라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수입 물가가 뛰잖아요. 답이 네.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당장 내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내 화폐의 구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리라화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자산을 사야죠. 그렇죠. 달러를 갖고 있거나 자산을 사야죠. 달러를 보유하거나 아니면 금을 사거나 아니면 코인을 사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한번 달러를 산다고 해볼게요. 그럼 외국인들이 달러 이제 터키에 있는 내국인들이 달러를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제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을까요? 은행에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은행에서? 인출. 인출해야죠. 그래서 모두들 자금을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사러 가요. 달러든 금이든 코인. 네,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 딱 왔는데 이 프로님은 김 프로님 계시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했더니 아니 그냥 너도 알잖아 이러시는 거죠. 너도 알잖아. 이게 뭐냐면 다 자금 인출해서 달러 사러 가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값이 많이 뛰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은행에서 동시에 인출이라는 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뱅크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은행이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이 뱅크의 은행에 이제 결국 디폴트로 이어지게 되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져 버려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터키에서는요 이런 때는요 특단의 대책을 써야 됩니다. 환율이 더 무너지는 걸 막아야 돼요. 자본이 나가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러면 자본이 나가는 걸 막으려면요 첫 번째는 금리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그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터키에서 전화가 와요. 나가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3% 더 드릴게요. 4%요. 5% 더 드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해주면 버텨요. 리즈너블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터키가 이 문제가 생긴 이유가 터키에서는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은행에서는요.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 타이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금리 인하를 하는데 누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분이 준비를 하고 있죠.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준비하는데 그냥 이런 거죠. 아 내년 초에 테이퍼링 할게 하다가 올해 해야겠는데 하다가 내년 6월엔 끝내야 되니까 빨리 시작할게. 그러다가 3월에 테이퍼링 끝내야겠는데 그러다가 내년에 한번 금리 인상할까?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불과 3개월 만에. 그렇지. 얘는 금리를 인하하는데 이쪽에서는요. 금리 인상의 속도를 확 당겨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한 놈은 내린다. 한 놈은 미친 듯이 위로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바라보면서 더 중요한 건 미국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신흥국들의 움직임이에요. 그럼 다른 신흥국들은 어쩌냐면은 브라질, 멕시코 이런 나라들 있죠.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 네. 전부 다 금리 인상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했어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자본 유출 때문에 한 건 아닙니다. 다 금리 인상하죠. 근데 혼자 금리 인하해요. 혼자 금리 인하해요.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터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잖아요. 다 엮여 있잖아요. 그러면 다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싶겠죠. 이러면 터키 리라와 가치의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면 안 되고 금리를 인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터키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치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인하하면서 인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자본 통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가지 마. 못 나가. 나가려고 하는데 딱 문이 닫혀 있는 거. 뭐지?
이런 거죠. 눈을 닫아버리는 거죠. 근데 자본 통제를 하면 나중에 자본이 안 들어오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를.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환율 방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율 방어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리라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리라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면 이 리라 가치 떨어지는 걸 막아주면 돼요. 돈 써서 막는 그렇죠. 거. 돈 써서 막는데 뭘로 막으면 되냐면 리라 가치가 뭐에 대비해서 떨어지고 있냐가 포인트인데 달러는 오르고 리라는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리라는 셀을 하려고 하고 팔려고 하고 달러는 전부 다 바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갖다 반대로 뒤집는 방법이 있죠. 뭐냐면 중앙은행이나 터키 당국에서 나서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갖다가 확 시장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예.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확 던지면 달러의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리라 가치가 뛰겠죠. 이런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환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자 보시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르도안 정권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 조금 더 이제 선호하고 있고 그 정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자본 통제라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터키가 환율 방어를 하려면 달러를 집어 던져야 되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걸 딱 가가지고 막 집어 던져야 되거든요. 이것도 이게 톡톡 던지면 안 되고 다들 방심하고 있을 때 훅 가져가지고 한 번에 확 쏘아야 돼요. 깜짝 놀라게.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정도의 총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책을 병행하면 됩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를 조금은 눌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터키 내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나가서 달러를 살려고 하죠. 왜 살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환차손이 나잖아요. 리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월 봐서 리라 가치 떨어진 만큼을 우리가 보전을 해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보전해줘? 정부에서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예. 이 손해난 만큼을 정부에서 다른 금융상품을 통해서 보전해줄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럼 리라화로 예금을 하고 있다가 환율이 예, 그렇죠. 무너졌을 때 예. 리라화 예금에게 따블을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주겠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렇게 이제 뭐냐면 보상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를 믿으면 어? 괜찮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면 보상을 하러 갔으면 이렇게 딱 전부 다 지금 은행에 있는데 보상해준대요. 그러면 그럼 뭐 줄을 갖다 5시간 서야 된답니다. 근데 보상해 주겠대요. 지금 마스크 쓰고 답답해 죽겠는데 아, 일하러 가는 게 낫잖아요. 아, 그래요. 안 되면 다 이제 집에 가는 거죠. 다 집에 가는 거죠. 보상해 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딱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잠시 내국인들이 달러를 살려는 수요를 줄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럼 달러를 살려고 하는 수요가 적을 때 얕어졌을 때 환율 방어에 들어가는 거죠.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적을 때 딱 달러 가져가지고 확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한순간에 환율을 갖다 리라화가 달러같이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환율 방어 성공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한 대 이제 제대로 맞은 거죠. 그래서 환율이 리라화 가치가 계속 하락만 하다가 올라가는 게 하락하는 거예요. 하락만 하다가 이제 리라화 가치가 안정을 찾은 거죠. 그래서 18리라에서요 11리라까지 한 방에 확 찍어버려요. 이 정책을 써가지고. 자, 그랬더니 이제 와 이게 먹었다. 이제 성공했다. 이제 터키는 안정되는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안정되는지까지는 뭐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데 3시같이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이프로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보상을 해준다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지? 그렇지. 그렇죠. 갑자기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나서 먼저 내려 한 친구가. 그렇죠. 제 왜 야 저 지금 저기 아닌데 왜 내리니? 저기 질문 하시는 순간 제가 내리는 거죠. 버스에서. 너무 하는 것 같아. 너희 먼저 가. 어쨌든 김프로님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그 자금이 어디서 날까라는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자금을 시장에서 빨아들인 다음에 이걸로 보상을 해주겠죠. 돈 재정이 모자라다면 재정적자가 높을 테니까. 그러면 국채의 발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채의 올라.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시중에서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쫙 빨아들인 다음에 이걸로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모자라지죠. 그렇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돈의 값인 금리가 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터키의 시장 금리가 뛰어요. 다시 터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기준금리를 찍어 누르는데 시장금리가 팍 뛰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터키의 지금 금리가요 22에서 24% 정도. 그러니까 다 만기가 짧은 건 22% 정도 되고 만기가 긴 거는 한 24% 정도 돼요.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 리라화 채권이죠, 저게. 네.
우리가 기준금리로 돈을 못 빌리잖아요. 한국은행 거래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중앙은행 거래를 못 하잖아요. 이제 이 시장금리가 이제 성장에는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어책이 과연 이게 효과가 있겠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요. 그러면, 잠깐만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지는 뭘로 알 수 있냐. 뭐, 그냥 보셨던 것처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리라와 환율이 오르면, 터키 리라와 가치가 절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함께 터키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러면 이제 정책이 잘 안 먹나? 이제 이런 시그널, 이 폭이 크다면,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터키 리라를 어디서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서. 근데 이건 제가 그 보여드려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차트를 하나, 이게 investing.com 요즘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investing.com에 있는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보시면, 비스트백이라고 보이세요? 이게 12월 31일 날 끝난 거, 1월 1일 날짜로 좀 찍은 거예요. 비스트백이라고 보이시죠? 보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게 얼마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죠. US 달러 그다음에 TRY가 터키 리라화예요. TRY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뛰고 있죠. 리라화가 절하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 지금도 이제 지금 이 폭이 크지가 않아 가지고 현재는 모르겠지만 이 폭이 만약에 좀 크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자본 유출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 차원에서 봤었을 때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일종의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좀 리스키한 거다.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터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거는 이러한 역주행 때문에 터키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지만 이런 역주행 상황을 만들어내게 됐었을 때는 자본 유출이라는 악재에 부딪힐 수 있고 이 자본 유출의 악재가 하필이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하고 맞물리게 되면서 증폭 효과가 좀 크게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올랐네요. 보니까 네. 터키 리라와 환율이 네, 지금 끝에서 다시, 네, 10일까지 찍혔다가 거죠. 13까지 올랐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 집 사야 돼요? 터키 앙카라나 뭐 하는데? 죄송해요. 부동산은 저 인프라님께 여쭤보시는 게 보이, 누가 그러더라고. 바다 쫙 보이는데 우리 강한국 작가라고 알죠? 아 예. 강한국 작가가 지난 여름에 예.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코트라를 사직을 하고 그 잠깐 이제 휴가를 터키로 가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 중에 야 터키 집 사면 좋겠는데 그랬거든. 근데 그때 샀으면 안 되는 거고. 그때 샀으면 큰 망했지. 예, 큰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도 이미 좀 문제가 있었나 봐. 근데 예. 나야 뭐 어차피 집을 크게 뭐 부동산에 대한 이 투자 욕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뭐 한번 해보지 그래. 터키 집이요? 저 리라 폭등 시점에 환전 딱 해가지고. 근데 궁금은 하다. 그러니까 리라가 폭락하는 시점에 터키는 집값이 그럼 계속 자산이니까 달러 오르듯이 계속 거기서도 올랐을까요? 올랐겠죠? 예, 그렇겠죠. 이제 보시면 요거 기사 제가 그래서 잠깐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요거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12월 27일, 17일, 15일 뉴스잖아요. 줍줍 얘기하죠. 줍줍 저기 밀물처럼 들어온다는 거 하고 원정 쇼핑 나서는 불가리아인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이유는요. 환율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됩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도 이맘때였으면 이제 터키 리라가 한 6리라, 7리라 정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 있었냐면 7리라를 뚫어버리면 네. 이거 리스크 클 수 있다. 이거 고삐 풀린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도 되게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뭐 7리라가 뭐예요? 17리라까지 뛰니까 뭐 이거 뭐지? 뭐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그때 투자하셨다면 좀 손실이 좀 아마 컸겠죠. 부동산 가치가 리라와 표시로는 올랐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전반적인 이제 푸른 눈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오히려 하락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비스트백 지수하고 이 뭐냐면 MSCI 지수 이렇게 좀 같이 놓고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코스피도 그렇고 뭐 야, 주가 지수를 저기 설명하는 그 약어 뭐 그런 거는 발음상이지만 하여튼 잘 줘야 돼. 왜요? 터키 비스트 막 이렇게 지으니까 비스트. 네? 그렇게 비슷하네요. 아, 어쨌든 저거를 저도 좀 한가했으면은 원래 제가 이제 저런 투자를 꽤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내가 현업에 있었으면
어떤 형태로 저기 투자했을 텐데 뭐 집을 사지는 않았겠지만 밑에서 잡는 거 어, 회사 돈으로 해서 뭐 환율을 샀든 아니면 뭐 비스트백을 샀든 뭐 했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업도 아니고 또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는데 저런 게 이제 한국을 지금 IMF 다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환율을 네. IMF보다 훨씬 더 환율이 많이 뛴 거죠. 많이 뛴 거잖아. 네. 우리 IMF 때 환율이 800원에서 한 1,950원, 2,000원 그렇죠. 뭐 한 2.5배, 2.5배 정도 네. 오른 거였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저거는 뭐 거의 9배? 네. 9배 올랐으니까 네. 터키란 나라가 뭐 어? 환율이 9배가 되냐? 네. 아니, 그러니까 근데 터키가 무슨 저 아프리카의 소국도 아니고 네. 터키 굉장히 큰 나라거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네?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고 네. 그렇죠. 그 지정학적 위치상 터키가 문을 닫는다든지 이런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터키에는 앞으로도 관광도 갈 거고 그러면 네. 이스탄불의 부동산은 제한이 되어 있을 텐데 어차피 네. 아홉 그러니까 아홉 토막이면 뭡니까 거의 90% 세일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는 그 부동산 가격은 조금 올랐겠지. 아마 이제 리라 저도 부동산을 이렇게 좀 팔로우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리라 표시로는 아마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에 근데 거기 인터넷에서 터키 부동산 치면은 관련 글이 쫙 나온다. 아 그래요? 예. 터키 부동산 치면 블로거들이 쫙 나와서 그래서 제가 대행해드립니다는 사람도 있고 재밌더라고. 됐을 거야 아마 그게. 근데 이제 이번 건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게 기회냐라는 이제 그 생각들. 내지는 이제 이게 오히려 그러면 위기의 전조냐 카나리아냐라는 질문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신흥국의 예, 입장에서 그렇죠. 신흥국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일단은 좀 요런 점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흔들리게 되면은 신흥국 중에서 약한 고리가 흔들리면 다른 신흥국으로 바로 전염이 흘러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필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니까 더 민감한 건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이제 다른 신흥국들하고 대부분 다 정주행을 하는데 혼자 역주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 그렇죠. 그러면 혼자 역주행을 한 국가가 먼저 맞는 거니까 역주행을 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정주행을 하던 국가가 흔들렸다면 시장이 느끼는 부담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역주행을 하는 국가가 흔들리니까 약간 다른 닥, 그렇죠. 에르도안의 닥플레이다. 뭐 이제 문제 어느 이제 특정 국가의 문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터키 문제가 모든 이머징 시장으로 확실하게 확산되어 가겠는가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것 같은데 다른 정주행을 하는 신흥국들로 어떻게 옮겨가는지가 저는 좀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옮겨간다면 우리도 좀 불안하게 좀 봐야 된다. 네 그렇죠. 정주행을 하는 국가들. 네.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건드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방어가 어떻게 잘 되는지에 대해서 비스트백 지수하고 그다음에 리라와 환율 요거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주행을 하는 국가로 어떻게 전염이 되어 가는지 네. 그걸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터키 얘기는 요 정도 하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아침에 축하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썼던 그 부의 시나리오 2021년 올해 책에 선정이 돼서 저도 연휴 기간에 올해 책이 돼서 그런 건 아니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좀 들춰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시나리오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딱 네 가지 시나리오를 딱 명확하게 제시를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나리오에 4분면 중에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이제 새해 벽두기 때문에 네, 네, 네.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건지.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2022년도에서 매크로 차원에서 제가 조언을 드릴 때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또 그 설명을 드린 게 지난 5월 달이었으니까 네.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네 가지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게 현재 어떻게 적용돼 있고 네. 우리는 어디 있는지 그렇게 한번 잠깐 네.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먼지에 대해서는 네. 좀 간략하게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먼지에 대해서 좀 더 네. 자세히. 네. 그래서 보면은 저는 성장과 물가라는 관점에서 시나리오를 나눈 거고요. 고성장, 성장은 두 가지가 있겠죠. 고성장과 저성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분면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물가가 높게 되면 사람들은 예금을 하지 않겠죠. 아무리 정기예금 금리를 지금 4%를 준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10%씩 오르면 아무도 안 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금리를 올려줘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야 되면 채권은 별로 인기가 없을 겁니다. 예금이나 채권은 인기가 없으니까 고물가 시기에는요. 채권은 둘 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요. 채권은 둘 다 눈물을 흘려요. 이게 고물가잖아요. 고물가에 해당되는 두 개의 국면은. 저물가 국면에서는 당연히 채권이 이렇게 방긋 웃어요. 채권이 이렇게 방긋 웃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 고물가 국면에서는 물가 상승을 해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으로 대부분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자재가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자재에 대해서 방긋 웃어요. 원자재가 방긋 웃어요. 그런데 저물가 국면에서는 원자재가 울어요. 원자재가 울어요. 이제 남은 게 주식인데 성장이 주식은 성장을 많이 타잖아요. 성장이 강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겁죠. 근데 이때는 누가 가장 즐겁냐면은 이게 저도 이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이거는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커요. 가치주라는 말. 근데 지금 가치주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제 뭐냐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것들을 가치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이 편해서 가치주라는 단어를 쓴 거지. 정확하게 예. 더 정확하게 하면 뭡니까? 중후장대 관련 산업 사이클링? 그렇죠. 그렇죠. 시크리컬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시크리컬. 예. 시크리컬이라고 말하는 게 낫죠. 그렇죠. 경기 예.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선호가 되죠. 그다음에 저성장 고물가가 되면은 비용은 압박이 큰데 매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죠. 그러면 주식이 전반적으로 쩔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고성장 저물가는요. 주식은 무조건 어떤 주식이든 다 잘 돼요. 2017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함지박하게 이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저물가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성장 저물가는 언제였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지난 10년, 10여 년 동안이 저성장 저물가였거든요. 근데 바로 이 생각이 나죠. 아니 주가 올랐는데? 이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국면에서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누가 얘기했냐면 여기에 페드라는 애가 들어온 거죠. 페드가 뭐라냐면 QE라는 걸로 돈을 무제한으로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저성장 저물가에서 탈출해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던 애를 갖다 여기로 끌어올리려는 작업,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올리려는 작업, 이게 QE를 통해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걸 통해가지고 밀어올리려는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뿌리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뿌리게 되면은 성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유동성이 풀려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있는, 성장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도 성장이 희소가치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글로 돈이 흘러가는데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장주라고 합니다. 성장주가 날아가게 되겠죠. 테슬라 같은 거죠. 예, 그렇죠. 예, 대형 성장주. 그 팡!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지금 팡이라고 하면 되지. 메탈은 바뀌었으니까요. 채권 당연히 좋고, 그리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원자재에 대해서도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원자재도 좋아지는 이런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초, 그러니까 2021년도 상반기에 무슨 얘기 나왔냐면은 에브리띵 랠리라는 말이 나왔죠. 모든 자산이 달린다라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결국엔 양쪽 하나라는 걸로 유동성을 많이 주입을 해주면서 이런 효과를 내게 예, 그렇게 만들어줬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작년에는요. 작년에는 결국에는 작년도 코로나 사태를 딱 보면은 그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에 확 찍어내려버린 거죠.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게. 경기가 너무 둔화가 되고 금융시장도 흔들리니까 야 이건 디플레이션 압력에서 헤어나지 못하겠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여기 확 주저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 중에서도 양적 완화를 머금은 저성장이다. 이게 이제 작년의 상태였었어요.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결국에는 고물가라는 걸 거의 구경하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그러면 지난 10년간 투자했다면 우리는 요 위를 볼 필요가 없었죠. 밑에 두 개에서 왔다 갔다 했겠죠. 잠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왔을 그러니까 뿐이지. 10년 동안 미국 두근해졌죠. 기준으로 주식 계속 좋았던 이유네. 그렇죠. 여기서 돈 풀면 오르고 돈 줄이면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QE가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한 저성장 양적 완화를 안 한 저성장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가 17년도에 잠깐 여기로 갔다 온 거죠. 고성장 저물가로. 잠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반도체 빅사이클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은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 고물가라는 걸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밑에 저물가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 4월, 5월부터 분위기가 바뀐 거죠. 뭐가 등장한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가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친구가 딱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란 거죠. 이거 너무나 기괴한 친구고 이게 일시적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일시적이 아니었던 거죠. 지금 현재 분위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 앞에 이제는 우리가 원래 두 가지하고만 보고 있었잖아요. 시나리오를. 우리 앞에 두 개가 짠 하고 또 등장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같이 감안해야겠죠. 이게 작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처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시나리오가 늘어나는 만큼 투자를 할 때 생각해야 될 변수가 훨씬 더 크게 그렇죠. 늘어났다고 하죠. 그럼 이런 걸 그냥 한 글자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투자의 난이도가 분명히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뭘 바라볼 수가 있느냐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여기 출연해가지고 계속 말씀드린 거는 연준의 스탠스가 되게 크게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 일시적이라는 물가 상승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가 되게 많이 바뀌게 됐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연준이 싸워야 되는 적은 결국에는 저성장이라는 애하고 싸웠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저성장이라는 애하고 싸우려면 저성장 얘 만만치 않은 애예요. 들어갔다 하면 참호전 진짜 징하게 하거든요. 10년 동안 했어요. 이놈들을 퍼부으면 해결이 되면서 조금 성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물가도 좀 오르는 것 같고 오케이 하다가 이제 조금 줄여볼게 했더니 살짝 줄이다가 훅 주저앉고 다시 확 밀어넣으니까 또 올라오는 듯하가 오케이 좀 줄여볼게 했더니 또 훅 주저앉고 그게 08년, 11년, 15년, 19년 네 번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지겨운 거죠. 와 이거 진짜 징하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어떤 고민을 해본 적이 없냐면 얘하고 싸울 때 무제한으로 돈을 풀잖아요. 근데 물가가 올라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애는 본 적이 없는 거죠. 멀쩡한 거예요. 그래 몸이 튼튼하니까 한번 열심히 싸워보자 이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 고물가라는 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마음대로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마구잡이로 돈을 풀면 뒤에서 물가라는 애가 올라와가지고 핥혀버리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얘하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면은 얘하고 지리한 싸움을 해야 되면 얘를 고물가를 갖다 확실히 제압을 하고 가야 되죠. 그럼 얘를 제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은 긴축이라는 스탠스를 가져가면서 통화 완화를 빠르게 줄이면서 물가를 먼저 해결하고 얘를 완벽하게 제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성장하고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 보시면은 연준이라는 애가 끼어들면서 저성장의 기조를 바꿔버렸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이제 얘가 사라져요.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 여기 있는 애들도 컬러가 바뀌어야겠죠. 다시 주식은 우는 걸로. 그죠? 근데 원자재는 다시 우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 나가겠죠. 왜냐하면 아까 페드가 들어와가지고 주입을 하니까 얘네들의 부호를 제가 바꿔버렸었잖아요. 근데 얘가 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프로님께서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안 도와주시는 케이스가 있고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는 케이스가 있죠. 안 도와주면 안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힘들 땐 진짜 그럼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일단 한번 해봐. 이건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때는 이제 나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도와주는 케이스는 진짜 큰일이지. 그건 기대감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도와주는지 못 도와주는지 이쪽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도와줄 땐 기대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비빌 언덕,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푸라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도와주는 케이스는 다르죠. 지금 적어도 페드는 도와주기 힘든 상황인 겁니다. 왜? 이 위로 올라와 있으니까 일단은 물가라는 적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애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 밑에서 굉장히 든든하게 버텨주던 페드라는 애가 지금 속어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안 도와주냐 못 도와주냐의 문제에서 적어도 당분간은 못 도와주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무슨 단어를 쓰냐면 못 도와준다라는 표현. 못 도와준다라는 표현. 이게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저성장의 컬러가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갔고 그 다음 못 도와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잠깐 좀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못 도와주면? 예, 자 이제 그럼 이제 시장 컬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20년도 3월입니다. 시장이 박살났었을 때예요. 시장이 박살났었을 때는 저성장 저물가입니다. 여기에 박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주가 빠지고 채권 금리는 바닥에 붙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크게 하락했었어요.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20년도 4월부터 무제한 양적 완화하면서 재정정책이 확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있는 대로 밀어넣어가지고 어떻게든 성장으로 밀어 올리려고 한 거예요. 작업을.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고 금리는 주저앉기 시작을 했죠. 돈을 하도 많이 뿌리니까. 네. 그런 다음에 원자재는 옆으로 기기 시작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정도였어요. 근데 주가가 오를 때 주가는 누가 올랐냐면 시크리컬이 오른 게 아니에요. 이 대형기 중호장대가 오른 게 아니라 이때 누가 제일 먼저 올랐냐면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른바 팡 주식들 있죠. 지금 이제 팡이란 말을 쓰면 안 되지만 얘네들부터 팡 튀어오르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20년도 11월까지 갑니다. 이런 흐름이. 20년도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 바이든 당선된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서 백신이 발표가 돼요. 백신이 개발돼요.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지금은 우리가 터널의 가운데에 있지만 터널의 끝에서 빛이 보인다라는 느낌이 확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만 여기로 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길 보면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죠? 금리가 뛰잖아요. 채권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금리가 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치주의 랠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원자재 가치가 막 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진행이 되냐면 올해 5월 초까지 와요. 근데 5월 초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델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부양책 약발 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이 약간 피크아웃 하는데 물가는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주춤하기 시작했죠. 금리가 뛰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늘에 뜨기 시작했죠. 그러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 이제 코로나 초기에는요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하니까 페드가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는 작년 11월에 백신 발표가 나니까 여기에 가능성을 보면서 일로 올라온 거예요. 살짝. 그러다가 올해 5월 달부터는 여기로 넘어온 거죠. 최근 말씀드릴게요. 이제 11월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올해 11월에 올해 이제 10월 11월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제 생각에 3프로 TV 타이틀만 봐도 느낌이 와요. 홍다 기억나세요? 오미크론이라고 기억나세요? 얘네 둘이 뭘 만드냐면 성장을 핥혀버리게 되죠. 성장을 핥혀버리고 그 다음에 연준에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긴축에 들어가면 물가도 다시 무너질 수 있겠죠.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11월 12월에는요 오미크론 충격 딱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훅 주저앉아서 일로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가 빠지고 금리 주저앉고 원자재 가격도 유가도 80불에서 60불까지로 한 번에 훅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2022년도에도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요 거의 월 단위 주 단위로 되게 빠르게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요쯤에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지우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현재는 요쯤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성장도 굉장히 강한 성장에서 조금씩 여기로 밀려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데 요 정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투자해야겠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죠. 어디로 가는지가. 일단 적어도 얘는 아니겠죠. 고성장 저물가는 아니겠죠. 이 셋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렇죠. 게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2021년 1년 동안에는 요 셋에서 빠르게 움직여왔던 겁니다. 빠르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말씀드리지만 이 네 가지 시나리오의 사분면에서 봤었을 때 이 물가라는 애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서 경우의 수가 머리 아파진 겁니다. 네? 예. 고민할 게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네. 저성장이 고민인 거잖아요. 지금은 저성장도 고민이고 저성장보다 더 고민은 고물가지 고물가가 더 고민입니다. 근데 바로 그 질문인데 네. 네. 저성장이면서 고물가일 수도 간혹은 있죠. 있죠. 일시적으로도 있고 네 있죠.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석유가 배달이 안 된다든가 네 그렇죠. 뭐 그럼 당연히 물가 튀고 네. 성장은 주저앉는데 네 그렇죠. 우리는 저성장 고물가에서 걱정인 게 연준이 네. 고물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긴축을 할까봐 걱정인데 네 그렇죠. 저성장 고물가라고 하는 건 이제 뜨거운 성장에 의한 물가 고물가가 아니라 네. 뭔가 배달이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고물가라면 연준도 바보가 아닌 한 배달이 안 되는데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이제 배달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것은 진짜 그 배달이 안 돼서 생기는 고물가가 아니라 네. 고성장에 의해서 과열이 되는 고물가일 때만 연준이 나서는 거지 지금 나서는 건 일시적이거나 정말 잘못 나서고 있는 거거나 그걸 곧 깨닫게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즉
연준이 돈 푸는 건 저성장일 때면 계속 돈을 풀겠지. 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런 것 같아요. 고성장 저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나타났던 때가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어요. 70년대 그랬어요. 일시적이 아니라 10년간 저성장 고물가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예, 스태그플레이션.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성장 고물가는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장이 나오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오르거든요. 그럼 고성, 그러니까 물가하고 성장은 같이 가야 돼요. 성장이 주저앉으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성장하고 물가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지 하면서 성장을 주저앉고 물가가 뛰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70년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요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석유 파동도 거기 들어가요. 예. 중동 국가들이 이제 결국에 석탄에서 석유로 에너지의 패권이 바뀌고 있을 때 중동 국가들이 석유라는 걸 무기로 해가지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석유라는 무기를, 석유를 갖고서 무기로 삼아가지고 공격을 할 때는 뭔가 먹힐 것 같으니까 공격을 했겠죠. 미국 내 힘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았어요. 물가가 상승할 것 같다라는 압력이 되게 높고 사람들의 심리가 높아요. 물가 오르면 어떡하지? 물가 오를 것 같은데, 진짜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상태에서 노 게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달려가야죠. 방송할 때가 아니죠. 저 이쁜 잠시만 좀 한 땅 저 주유소 갔다 와야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주유소에 갔다 이쁜 다 와 계시는 거죠.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미래 수요를 땡겨와요. 미래 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래는 안 사도 되잖아요. 그 미래 수요를 또 땡겨오게 되죠. 그렇죠. 그럼 결국엔 제일 중요한,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연준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이걸 만들어내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때 당시에 제일 실수했던 게 뭐냐면 연준이 엄청난 실수를 해요. 그때 당시 연준의 의장이 이제 마틴이라는 사람이 의장이었다가 아서 번스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닉슨 대통령의 친구예요. 근데 아서 번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닉슨 대통령의 재임을 위해서 재임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재선을 위해서 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을 해줘요. 금리를 낮춰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나 이게 그때 당시 무슨 얘기 나왔냐 제 기억나는 건 제가 이제 어종은 잘 모르는데 이게 식료품 가격이 뛰는 이유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뭐 남태평양에 멸치가 죽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아니 석유 파동 때문에 중동에서 원유 수출을 안 해가지고 물가가 뛰는 걸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냐 나도 금리 인하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그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었거든요.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뛰니까 거기서 농산물 식품 가격하고 에너지 가격하고 빼 그건 그게 진짜야 우리가 어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금 코어 CPI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어 PCE라고 걔예요. 걔가 그때 등장을 하게 돼요. 보니까 빼고 나니까 괜찮네. 안정적이잖아. 괜찮아. 이거 다 덜어내는 거 괜찮잖아. 근데 아서 번스가 74년, 75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물가 상승 압력이 옛날부터 있었네. 미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물가가 올라갈 때 전 세계에서 물가를 사냥할 수 있는 물가하고 싸울 수 있는 인플레이션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파이터는 연준이거든요. 그 유일한 파이터가 아유 괜찮아. 내 깔려놔도 아무 신경 안 쓸래.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거죠. 리더가 가만히 있잖아요.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기대가 생기냐면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그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물가 상승이 장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공급망의 문제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데 연준이 왜 나서 공급망의 문제로 물가가 올랐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져가지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고질병처럼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이 고질병이 되면 그거잖아요. 이거 치료가 되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완치는 안 됩니다. 함께 사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준이 저성장하고 싸우려면 이거 장기전이잖아요. 누가 봐도 장기전이잖아요. 제가 연준이라도 알고 있거든요. 저 같은 애도 아는데 그러면 얘하고 20년 싸울 준비해야 돼요. 근데 20년 싸울 준비해야 되는데 와 고질병 달고 싸우면 얘하고 싸우려면 돈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질병이 그러면 연준이 계속 나서면 원자재값 상승 등에 의한 여러 가지 그 서플라이 체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연준이 나서면 잡힐 거라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그런 겁니까? 걔를 잡는 게 아니고요. 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더욱더 큰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가 생겨날 수 있죠. 이걸 잡는 거죠. 뭐라도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기대심리가 커지는 걸 잡아 그걸 계속 눌러줘야죠. 그걸 눌러주는 상태에서 이걸 계속 눌러주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이게 연준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제가 원하는 오타쿠라서 그럴 수 있는데 70년대에 있었던 그런 기록들을 좀 이제 보면서 섬뜩섬뜩 놀래요. 아 요즘 이야기가 예, 아 그러니까 이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느끼는데 연준이 그 교훈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못 느끼셨을 텐데 이번 12월 FOMC에서 그건 보통 이제 주목을 안 하시더라고요.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게 뭔지 지금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뭐냐면 앱만 하면 금리 안 올릴게요. 되게 좀 물가 상승에 대해서 아주 관대하게 봐줄게요. 이런 표현이었는데 그 기간을 쭉 늘려서 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갖다가 지웠어요. 스테이트먼트에서, 성명서에서.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 그게 언제 평균, 그게 작년 8월인가 네, 나왔대. 작년 8월에 나왔죠. 재작년 8월에 나왔죠. 재작년 8월 그 FOMC 나왔죠. 때 나온 얘기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고 저는 연준을, 올해 연준을 바라볼 때 올해 연준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이는 걸 바라봐야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네. 저성장 고물가잖아요. 그런데 고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네. 저성장은 더 저성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물가는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개선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러나 금리를 올리고 물가는 못 잡는 상태에서 성장이 더 망가지면 연준은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금방. 네. 그때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연준 얘기해서 저는 그러니까 연준은 네. 그래 물가 잡으러 가자 일단 물가부터 잡자 네. 성장은 좀 내버려 두고 네. 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물가가 잡힐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나 뭐 어떤 수단으로도 써야 기대 인플레가 잡히니까 네. 다른 수단은 없는 건 알겠어요. 네, 네, 네. 근데 그럴 때 성장은 더 망가질 텐데 네. 지금 저성장은 아니지 기본적으로 네. 그런가요? 네. 어떻게 봐요? 지금 저성장은 아니지. 되게 좀 무시무시한 포인트를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어디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 있는지까지 말씀드렸는데 아마 2022년에는 어디로 어느 시나리오로 가게 될 것인지를 볼 때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조금만 이어나가 볼게요. 네. 잠깐 보시면 이게 너무 글씨 제가 이제 그 악필이라서 이거 좀 지우고 다시 한번만 좀 이렇게 정리만 잠깐 하고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저 친환경 그러니까, 칠판은 정말 아. 아, 이거 학교 갈 때 저때 야 주번 오 나서 지워 오 부부장님 네. 손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무도 깨끗하구나. 우리 이게 딱 보면 여기에 검게 돼 있을 것 같은. 그렇지.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긴 걷는 이유가 하고 나면은 이게 하고 이게 안 걷고 하고 나면 여기 이렇게 까맣게 묻어요. 그쵸? 까맣게 묻어요. 아. 아무리 제가 주의를 해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릇이 됐는데 저는 칠판 쓰는 거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아, 이제 지금 아직 버릇이 돼서 그런 거지. 예.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현존하는 칠판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삼성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상을 한 대 줄 수 있어. 저런 것 때는 좀 협찬 좀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 리얼 머니로 산 거예요. 네. 네. 자 이제 저런 걸 캐펙스 투자라고도 하더라고. 캐펙스가 되네요. 캐펙스. 이 캐펙스에서 결국에는 ROA가 나와야 되는데요. 저런 거 친환경 네. 투자로 봐줘야 돼. 근데 그 칠판을 쓰는 사람이 오건영 부부장 밖에 없어. 오건영 부부장 용. 아 그런가요? 아니요 거의. 열심히 쓰겠습니다. 이제 그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개의 시나리오가 생겼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리고 연준은 그러니까. 연준 이제 작년에 연준도 그렇고 저도 이제 그래서 그 부의 시나리오에서도 무슨 말씀드렸냐면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성장 저물가에 있지만 연준에서는 온갖 경기 부양책을 다 써가지고 이 위로 밀어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써가지고 우와 해가지고 요 위로 밀어 올렸는데 이제 괜찮나 물가 오르기 전에 살짝 뺐더니 훅 주저앉고 다시 우 밀어 올리는데 또 빼니까 훅 주저앉고. 이러니까 훅 빼니까 또 주저앉고 이제 하도 이러다 보니까 연준도 이제 오기가 발동한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압경제라는 말을 써요. 고압경제라는 말을 써가지고 만성적인 초과 수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고용치가 가니까. 네. 뭐냐면 자 볼게요. 수요라는 게 있고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판이 열리려면 사람의 성장판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키가 크려면 성장판이 열려야지 먹으면 이게 키가 크잖아요. 경제의 성장판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기업 투자가. 이게 포인트예요. 기업 투자가 늘어나는 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의 성장판이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한테 왜 투자 안 하세요? 하니까 시절이 하수상해서요. 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적으로 수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과잉 공급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니까 저물가였던 겁니다. 중국의 과잉 공급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래서 구조 조정해야 된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졌죠. 이게 더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딱 나선 거냐면 드디어 찬스
그러니까 이게 터진 거죠. 고압 경제가. 그래서 초과 수요를 만드는 데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린 거죠. 자, 이제 초과 수요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렇게 초과 수요가 만성적으로 꽤 오랫동안 이어질 것 같으면 기업들이 공급을 늘려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빠르게 못 따라가는 거죠. 지금 공급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수요에 대한 공급 탄력성이 빨랐죠.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이 빠르게 따라 올라가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올라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이유 한번 대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델타와 오미크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병 걸릴까봐 일자리 안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는 결국에는 일자리의 복귀를 갖다가 제어할 뿐만 아니라 이머징 국가들을 갖다가 셧다운 시켜버렸었죠. 서플라이 체인이 안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 둘이 결국에는 굉장히 크게 공급망이 회복되는 걸 제어하고 있다. 막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준의 일반적인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요번에 정설은 아니지만 사실은 전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파월 의장이 요번에 FOMC 때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들어보세요. QE 있죠. 양적 완화. 경기 부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잠깐만요. 양적 완화를 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거예요. 뭐냐면 디플레 압력이 높아지죠. 물가가 계속 떨어질 것 같잖아요. 많이 보셔가지고 물가 물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일단 다 일동 손좀 한번 늘어드리고 서비스를 해드려야지. 아, 예. 부끄럽네요. 아, 예. 부끄럽네요. 예. 아, 제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있으면 이게 말을 잘 못해요.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럽다가지고 이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사람들이 야, 물가가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요. 것도 이게 특이한 현상이다. 예. 엄청 어려운 얘기에서 그러니까. 저도 이런 이런 날이 펼쳐질 거라고 2년 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보통 이런 말씀 드리면 다 이제 아유 한다 가시곤 했는데 술자리에서 절대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네. 이제 디플레이션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경기가 더 주저앉아 버려요.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디플레이션이 찾아올까봐 돈을 뿌리는 거죠. 돈을 뿌려서 자산 가치를 밀어 올립니다. 그럼 자산 가치가 밀어 올려지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겠죠. 소비를 늘리게 되면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려요. 기업의 설비 투자가 늘어나요. 이러면서 고용이 늘어나게 되겠죠.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득이 늘어나게 되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고 이렇게 선순환에 돌아가겠죠. 이렇게 선순환에 돌아가겠죠. 이게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가지고 이 자산이 올랐으니까 아 우리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소비 좀 해야지 이 느낌을 주게 되는 게 되게 포인트가 돼요. 어쩔 수 없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이게 원래 양적 완화에서 많이 기대하는 건데 이게 아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양적 완화를 하도 오랫동안 하니까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적 완화라는 사탕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알아요. 뭐냐면 주가 끌어올리는구나 이걸 알아요. 집값 끌어올리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딱 올라가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비를 해가지고 설비 투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냐면 자산 투자를 해요. 자산 투자를 해요.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코인을 사거나 왜냐하면 떨어지면 밑에서 메워줄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 밑에서 메워줄 거 아니에요. 제일 쉽죠.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저 회사 그만두고 전업 주식 투자하겠습니다. 딱 그러면 아우 근데 주식 투자하면은 흔들릴 수도 있잖아. 괜찮아요. 중앙은행이 도와줘요. 이걸 안 거죠. 양적 완화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일로 가게 돼요. 그러면 고용이 일자리가 생겨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제가 기업입니다. 설비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람 구하기 힘들대요. 그러면 엄두가 안 나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 양적 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주니 오히려 고용이 창출이 안 되니까 성장이 주저앉고 물가가 뛰는 문제가 생기죠.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라고 워딩을 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워딩을 합니다. 이게 집값이 뛰는 게 고용에 영향을 주는 게 있다. 왜 그러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뛰니까 맞벌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만둘 수도 있죠. 왜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맞벌이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예. 한 명은 쉽시다. 아, 내 집이 뛰어서? 네, 자산, 내 집값이 뛰니까. 자산가가 네. 돼서? 아, 네. 아, 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노동시장 참여율이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노동시장 참여율이 안 올라와요. 왜 안 올라오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이다. 델타 때문에 숨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산 가격 아, 그렇죠. 이제 이것도 있겠지만 자산 가격이 너무 아, 과도하게 상승하는 예를 들면 예. 우리 부부가 만약 50대 중반이야. 네. 근데 이제 둘 다 맞벌이 해 가지고 둘 다 펜션 어카운트가 있다고. 네. 401k. 그 당신 얼마 있어? 어, 뭐야 이거? 벌써 100만 불 됐네. 그러면 이제 100만 불 되면 아 그러면
한 명 리타이어 하자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 그 100만 불짜리 집을 파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펜션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부동산 네. 펜션 할 때 그 저 경기도 그, 거기 강원도 펜션 말고 펜션 펜션 참 펜션 그러니까 P 리타이어 플랜. 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돈은 주식으로 돼 있잖아. 네. 내가 리타이어면 받을 수 있는 돈이라니까. 네. 자산 가격이 그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 노동 의욕을 그만큼 저하시킨다니까. 네. 아, 험한 일을 직장에서 예, 그렇죠. 그 험한 일보다는 직장에서도 예. 부장님이 예. 뭐 불러가지고 막 가혹하게 하잖아. 그러면 그날 내 주식 상한가 치는 날은 에이씨. 한번 갖다 받고 싶은 생각이야. 이런 얘기죠.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 네. 파이어족이죠. 네. 그러니까 강원국 작가 네. 같은 분들이 나온다 이거야. 아 그러네요. 어? 아. 그 신의 직장이나 코트라 아. 그것도 프랑크푸르트. 그게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구나. 당연하지. 네. 당연하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저는 좀 이제 결국에는 양적 완화가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들의 애니멀 스피릿이 되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이 애니멀 스피릿이 뭐냐면 이 정도면 투자해야겠다. 이 정도면 설비 투자해가지고 생산 라인 늘려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펜을 갖다가 생산하는 업자인데 이 펜에 대한 수요가 두 배 늘은 거예요. 라인 빨리 늘리라고. 근데 불안한 거죠. 옛날 같으면 이거 수요가 늘면 바로 저도 늘리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예, 불안한 거죠. 지난 10년간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았었어. 늘리려고 하면 항상 주저앉고 늘리려고 하면 주저앉고 그랬거든.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또 늘려보려고 하니까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지.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고압 경제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를 더 부양하면. 이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음흠. 수요를 더 부양하면 물가가 폭등을 해버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 걸리면 이 물가 상승세가 만약에 이게 하나의 고질병이 돼버리면 연준이 중장기 플랜으로 잡고 있는 그 저성장고의 싸움 고압경제라는 것 자체가 이 플랜이 아예 흔들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재미없는 말씀 좀 길게 드렸는데 이제 이 프로님 질문에 답을 좀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게 뒤로 쓰면은 초록색이 나오고 앞으로 쓰면 괜찮은데? 까만색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좋은 거야.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좋아 저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좋아. 작년에는 제가 부의 시나리오를 쓸 때만 해도 이 둘의 싸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경기 부양을 세게 해보니까 아 이거 저 여기도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시나리오가 확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공급망이 따라가주질 못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부작용들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뭘 생각하냐면 연준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다면 연준은 어떤 걸 바랄까요? 일로 주저앉길 바라진 않겠죠. 그러겠죠. 일로 가길 바라겠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옆으로 어떻게든지 밀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물가 상승이라는 고질병을 빠르게 제압을 시킨 다음에 밀어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연준의 미션이 뭐냐면 지금 성장하고 물가잖아요. 성장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아버리고 싶은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입니다. 묘기가 필요하죠. 예, 묘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려면 정밀 타격을 해야 되죠. 인질이 이제 범인이 인질을 잡고 있어요. 와, 범인만 써야 되네. 범인만 써야죠. 근데 연준이 쓸 수 있는 통화 정책이 금리 인하라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밀 타격을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중앙은행은 일렉티드 오피셔가 아니에요. 일렉티드 오피셔 선출직이 아니에요. 국민들의 민의를 담아가지고 선출된 사람이 아니고 대출만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금리 인하를 할 때 이 프로님은 0.25%, 김 프로님은 0.5%, 권영희는 0.1% 이렇게 못해요. 0.25%가 동시에 인하되는 거죠. 모두한테 적용되는 게 그렇게 선별적으로 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는 그 통화정책을 쓸 수 있는 거죠. 항암제 같은 거죠. 항암제. 그렇죠. 다 죽이는 거죠. 항암제 그 정상적인 세포도 죽이고 머리 빠지고 이렇게 하잖아. 네. 어? 종양세포도 죽이고. 네. 그래서 올해 연준이 쓰는 정책이 얘가 연준이 쓰는 정책이 만약에 나이스 하잖아요. 그러면은 욜로 갈 겁니다. 고성장 고물가로. 만약에 나이스 하지 않으면 너무 세게 해가지고 판을 깨버리잖아요. 그럼 욜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냐면요. 저성장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유지될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잠깐만 볼게요. 지금 시나리오가 세 개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성, 그러니까 고고, 그 다음에 저고, 그 다음에 저저.
이 세 개의 시나리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준이 이제 나선 거잖아요. 물가를 잡으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예. 그러면서 최대한 성장을 덜 건드리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지. 최대한 성장을 안 건드리면서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시장 눈치를 계속 보면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눈치를 보면서 다가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결국에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저성장 고물가가 있지만 여기서 어디론가 이동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이 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뭘 짜냐면 결국에는 시나리오마다 확률이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제일 확률이 높은 쪽에다가 그 자산을 더 이 시나리오에 맞는 자산 여기가 50%라고 하면은 여기에 더 많은 자산을 배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쭉 깔아놓고서 나는 이게 3, 5, 2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자산을 갖다 쫙 배치를 하면 돼요. 물론 이렇게 됐다가 저 고성장 저물 거면 빈집털이 당하겠지만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제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저성장 고물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저고에다가 되게 포지션을 많이 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재를 크게 깔고 가고 만약에 채권을 거의 줄이고 담지 않으려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준이 움직여서 다른 데로 움직이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 가능성은 좀 상대적으로 낮고 다른 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요. 연준이 물가를 잡으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점, 요걸 봤었을 때.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보면은 이렇게 고성장 고물가의 한 뭐 40? 저성장 저물가의 40? 20? 뭐 요 정도로 이렇게 좀 한번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가능성을 좀 잡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고물가에서 연준이 나서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로 떨어지거나 이 옆으로 그렇죠. 이동을 하거나 그러겠죠. 아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작업, 물가만 발라내는 게 물가만 잘 발라내가지고 성장을 만들어내면 그땐 열로 가겠죠. 야, 근데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스나이퍼가 아니라 크레모와 같은 빵 터지는 건데. 네. 그러면 저는 어려울. 결국에는 지금 이제 결국에는 성장과 금리라는 거잖아요. 네. 성장과 금리라는 건데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세면 버텨요. 연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내년도 1분기에 성장이 되게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성장이 세면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버틸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첫 번째는요. 요즘 최근에 시장이 좀 싱숭생숭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미크론하고 그다음에 오미크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의학은 잘 몰라서 요즘 보면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1분기의 성장을 갖다가 조금 주춤하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성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anyway 성장은 강한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돼요. 근데 여기 역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장을 둘로 나눠 볼게요. 성장에는 미국의 성장이 있고 넌 US의 성장이 있어요. 이 넌유스엔 터키도 들어가겠죠. 같은 크기의 성장을 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성장을 할까요? 얘가 세고 얘가 약할 수 있겠죠. 근데 참 재미없는 건 미국의 금리는 모두한테 영향을 주죠. 모두한테 영향을 주죠. 얘한테 영향을 주고 얘한테도 영향을 주죠. 얘는 버틸 수 있죠. 얘는? 못 버티겠지. 못 버틸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는요. 연준이 얘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줬어요. 19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때는 중국하고 유럽의 경기 둔화를 걱정을 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실제로 워딩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미국 내 물가가 높죠. 이게 정치적인 이슈까지 갔잖아요. 연준이 그 등 떨려가지고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은 신흥국이 곡소리가 나도 안 해주는 걸까요? 못 해주는 걸까요? 못 해주는 거지.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서 연준 박아놨었던 걸 지웠잖아요. 당분간은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연준이 눈치를 보면서 가잖아요. 눈치를 보면서 갈 때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산시장을 봅니다. 자산시장을 보면은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연준이 바라볼 때 결국에는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경기를 보면서 움직이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죠? 미국에는 뭐가 있냐면 바이더 딥이라는 전설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밀리면 사자. 주가가 빠지면 들어가면 되죠. 연준이 도와줄 거니까. 그러면 저는 진짜 울고 싶은데 끝까지 못 치고 있어요.
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왜? 달래줄 거니까. 달래줄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프로님은 계속 갈고요.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울 때까지 갈고겠다 이러고 있어요. 둘이 계속 팽팽하는 거거든요. 근데 보니까 계속 갈고도 그 수위가 높아져도 잘 버텨요.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럼 멀쩡한 줄 알고 다가오실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울 때. 팽팽하죠. 예. 네. 근데 얘는 버텨요. 어떻게든. 그 얘의 이름이 뭐냐면 판이죠. 이런 애들은 버텨요. 근데 미국에 있는 중소형주나 이머징 시장은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진짜 힘겨울 수가 있죠. 터키 같은 경우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학급의 교우들은 학급을 가지고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반에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겁나 잘 가르치시는데 다만 그 수학 선생님이 이 프로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이 프로님 수학을 너무 잘하세요. 전국이 수학이라고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수학 수포자. 이제 김 프로님 중간. 근데 이 프로님 그래서 따라오시는 거 보면서 계속 이 프로님도 버겁지만 열심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님 보면서 계속 진도를 나가요. 계속 나가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미 대학 수학을 떼고 있어요. 아 우리 클래스는 좋다고. 다른 친구는 어떨까요? 저 같은 애들은 울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게 성장의 불균형도 올해는 되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US와 넌 US의 성장의 불균형 있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준이 하는 작업이 생각보다는 좀 굉장히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나만 좀 소설 같지만 이런 거 하나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성장하고 물가가 있는데 성장을 안 건드리면서 물가를 끌어내리는 방법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있겠죠, 뭔가. 이런 방법이 뭔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공급망 개선. 성장이 좋아지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물가가 내려오겠죠. 안정되겠죠. 요즘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독과점 해결.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독과점들한테 너네들 물가 이게 제품 가격 이런 이거 가지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다. 요즘 욕 먹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연준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다른 정책을 가지고 풀려고 해요. 마지막에 이제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미중 관세. 물론 이거 지금은 쉽지 않겠죠. 근데 만약 관세가 인하된다면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미국도 조금은 나아지는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정책들로 연준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아마 올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래. 미중 관세 인하가 옐런이 옐런 재무장관이 벌써 한 세 차례 얘기했어요. 인하가 아니라 정상화죠, 정상화. 네, 그렇죠. 네. 올린 네. 거니까. 예, 네, 그렇죠. 하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올해는 좀 나오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네,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야. 네. 그래요. 부럽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두 분면만 보던 걸 네 분면을 다 봐야 되네. 네, 난이도가 올랐죠. 한 분면은 뭐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고죠. 네. 고성장, 네, 고물가. 고성장 저물가죠. 고성장 저물가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건 빼더라도 아 이게 저성장 뭐야? 저성장 고성장 고물가 고성장 아니, 그러니까 고물가 맨 오른쪽에 예, 그렇죠. 오른쪽에 저성장 고물가. 예. 저성장 고물가. 그다음에 저성장 저물가 이제 요걸 같이 봐야겠죠. 예. 그 한 가지 마음속에 남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대개는 이런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만 바라보고 해도 벅찬데 네. 말씀하신 대로 물가 오르니까 바이든 지지율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좀 움직여라라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까지 생기면 정책이 꼬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책들이 있고 다른 나라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저기.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겨서 빚어지는 인플레이션은 투자를 늘려서 공급망 투자를 더 늘려서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더 늘려서 더 많이 생산하고 미국에서도 빨리 공장 만들어서 포크도 빨리 생산하고 해야 풀리는 문제일 텐데 그러려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금리를 낮춰야지 앞으로 금리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들이 야 포크 모자라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때 포크 공장 세울 수 있겠어요? 네. 오히려 꼬여 있는 정책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정책적으로 야 빨리 물가 잡으려면 금리 올려야지라고 해서 이게 사실은 금리 지금 물가 빨리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 포크 공장 만들어야 잡힙니다 네. 라고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네. 바이든 정부가 못 알아들으면 네. 정책이 꼬일 수 있는 건데 네. 혹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51대 49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태까지는 저성장하고 싸웠는데 고물가라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애가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고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금리를 낮추면서 올릴 수는 없잖아요. 이러면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이 삽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중앙은행이 삽질을 뭐 이런 거죠. 뭐냐면 성장이 둔화돼? 그럼 금리 인하 했는데 뒤에서 물가가 뛰니까 잠깐 금리 인상. 금리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앙은행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뭐야? 저기서 물가 잡겠어? 성장 끌어올리겠어?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요. 어느 한쪽을 신속히 해결하고 가야 돼요. 어느 한쪽을. 그러면 저성장이라는 참호전을 10년 동안 해서 그 다음에 물가를 잡을 거냐? 아니면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 물가를 신속히 잡고서 저성장하고 다시 싸울까? 그럼 이제 지금은 일단은 후자의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중앙은행의 답은 상승일 것이다. 금리 상승 내지는 긴축.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먼저 잡아보려고 하겠죠. 대신에 만약에 생각보다 물가가 쉽게 잡히게 되면은 그때는 빠르게 선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계속 보자. 그래요. 네. 오늘 하루에 다 어렵다 어려워. 다 해결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경제도 움직이고 또 연준의 스탠스도 움직이기 때문에 저 4분면이 존재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네.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 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터키 얘기를 한번 해설을 들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그 4분면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또 이제 시작된 2022년이 과연 어느 분면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을 좀 정돈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죠. 그러네요. 네. 이 얘기 듣고 나니까 지난 몇 년간의 주식 투자가 얼마나 쉬웠었던 건지. 아니, 뭐 쉽다기보다는 매크로 차원에서는 조금 덜한 부담이 네.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네. 거죠. 그런 건데 네. 더 어려워졌구나. 네. 아, 큰일이다 정말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 신과 함께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